그래서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는 웃는 중이다. 부터 만들죠. 누가 다니까? 누가? 네가. 뭐 한다? 웃는 중이다. 그럼 너는 웃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그쵸. 누가 뭐뭐 한다. laugh는 웃다지만, ing를 붙여서 웃는 중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떻다 만들어주려고 비동사 필요하죠.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그러면 묻는 말 만듭니다. 너는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문장 완성. 그쵸.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Okay, funny의 뜻이 뭔것 같아요? 뭘다 보고 시험 치는 게 어딨어? 바로 시험 쳐야지. 뭐라고요? 웃긴이죠. 어떤 시니까? 예, 보이죠? 합쳐서 웃기다죠. Because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말 만듭니다. 진?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는 거 아니야? 바로 시험 치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누가다. 너의 형이 싸운다죠. 그럼 너의 형이 싸운다라는 표현은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그렇죠. 선생님 방금 물어본 게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면, 싸우다라는 뜻의 하다시가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있죠. 자, 그러면 하다시면 두가 들어가는지 더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형은 안 반기로 봤죠. 남자 한 명이 희니까. 됐습니까? 그럼 너의 형이 싸운다라는 표현 먼저 해봅니다.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가 뭐 한다? 그렇죠. Fight. 원래 싸우다 이건데. 그렇죠. 더즈가 들어와서 fight 되는 거죠. 누가 다 좋네요. Your brother fight. 그러니까 그럼 첫 단계, 너의 형은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그렇죠? 그럼 문장 완성.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야, 니네 형 누나랑 싸우냐 했는데, 대답은 나의 형이 싸운다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 My brother 해야 되는데, my brother 귀찮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my brother 있을 자리에 대신에 he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줘. No, he doesn't. 뭐라고요? 좀 다른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오케이, 그가 싸운다는 he fights죠. 그가 싸운다 he fights인데, 여기다가 싸우지 않는다 하려면 not을 집어넣고, 그때 규칙이 똑같이 does가 앞으로 나오고 does not이 합쳐져서 does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학교를 어떻게 가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거 보고 시험 치는 게 어딨어? 자꾸 이 녀석들이 뭐 하냐?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 너는 간다부터 만들죠. 너는 간다라는 표현은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면 그럼 두예요, 더즈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된 것 같네요. 너는 간다. You go.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 두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goes 하지 않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단계, 너는 가니?
Do you go? 문제 완성. 자, 아까 전에 했는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네요. 다시, 너는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Okay. Do you 다음에 go가 와야 된다는 게 중요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어? You go를 묻는 말 하면 do you go 하고 얘는 do you go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 표현 안에는.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 I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By 버스는 버스 타고 버스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라는 말과 버스 타고 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돼서 앞으로 갔고, 오케이, 이 안에 있던 두가 앞으로 나가죠. You go를 do you go 하죠.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 다음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그녀가 쓴다부터 만들죠. 그러면 하다시에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쓰다라는 하다시 배웠죠. W로 시작하죠. 그러면 그녀가 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고, 아, 그러면 하다시니까 둔지 더든지 짜잔이 참. 두에요? 더즈에요? 더즈죠. 그럼 그녀가 쓴다. 오케이, okay. right인데 여기에 does가 들어가니까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와서 누가 다네요. 그녀가 쓴다. She writes. 그럼 첫 단계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그러면 문장 완성. 그녀는 이름을 어디에다 쓰나요?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 만한 게 하나 보이죠? 오케이.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꿉니까? Her name의 뜻이 그녀의 이름이니까 얘 뭐로 바꿔도 돼요? 그것. 그녀가 그것을 어디에 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에 her name이 있을 자리에 her name 대신에 뭐가 보여요? it이 보이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She writes it on the paper. She writes her name on the paper. She writes it on the paper. it은 뭐 대신 왔고? 그녀가 그것을 종이 위에 쓴대요.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녀의 이름 대신 왔죠. on the paper의 뜻이 그 종이 위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과 그 종이 위에는 서로 잘 어울립니까? 어디? 종이 위에. 그래서 on the paper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지.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does she write 만들죠.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근데 단어 몇 개를 지금 생각 못 해내고 있어. 쓰다가 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거 초등학교 필수 단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28번까지 했으면 드디어 오케이. 오래간만에 8문장 성공했네요. 오케이. 이제 10문장씩은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